제가 요즘 영상도 좀 많이 올리고 뭐 쇼츠도 올리고 그러는데 댓글에서 진짜 놀라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서 올라왔던 초기 내용부터 딱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가장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넌 당신은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할수 있는 걸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제가요? 네. 잘 그래서 못하는데.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좀 궁금했던 거. 골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제가 이렇게 힘을 좀 빼고 치라고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제가 뭐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좀 궁금했는데 그 프로님이 그동안 올려주신 거 보면은 항상 그 쉽게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이렇게 올려주셔서 항상 막힐 때마다 한 번씩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번에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근데 궁금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멤버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 한달 정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게 막 멤버분들을 보통 제가 초대해서 하는 레슨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한번 모시고 싶다라고 연락드렸던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봤는데 한좀한 네다섯 줄그 정도 같은데 빡빡하게 해서 이건데 그 이제 그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었냐면 너무 많은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이제 이런 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쉽게도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쭉 짚어내시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서 서로 고생을 하자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공 한번 쳐보시겠어요? 공은 요 T하고 T에서 만나는데 근처에서 치시면 됩니다. 스윙도 되게 좋고, 감사합니다.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타격 능력은 뭐 거의 상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마추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거기 말좀 안쪽으로 들여서요. 거기에 좋습니다. 지금 치시는 걸 보면, 근데 아까 힘을 어떻게 빼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힘 빼는 법을 아시는데, 그래요? 어떤 거냐면, 제가 최근에도 어떤 영상을 많이 올렸냐면, 백스윙 던지지 말라라고 제가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선수들은 던지는 게 좋아요. 그 던지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멀리 던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살짝 힘 전부 빼고, 이렇게 했다가 치는 순간에 힘을 쓰는 거다라는 게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말하는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운스윙을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사실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던지다 보면 타이밍이 다 엉키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미 백스윙도 던질 줄 알고, 그 다음에 백스윙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안 두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보내고 히팅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급 레벨의 감사합니다. 히팅법이 굉장히 잘 치시는데요. 최근에 올려주신 것 중에 그 상향 타격 그게 조금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걸 많이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촬영 기준 날로 다운 블로우 하지 마라라고 제가 그렇게 요즘에 쇼츠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다운 블로우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려치되, 그러니까 자꾸 다운 블로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안 찍어 치고 어떻게 공을 치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운 블로우는 행위가 아니라 현상이다. 내가 올리려고 할때 지금 성함이? 우승균입니다. 아직 말씀 안 했으니까요. 우승균님께서 치실 때 보면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막 세게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공이 한번 눌려요. 그리고 근데 이 전체적인 의도를 보면 공을 올려치려고 하는 의도가 주된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 것도 나중에 힙턴, 그 다음에 뭐 우리 하체 쓰는 요령 그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앉았다가 하는 거. 농구 예전에 소시적에 해보셨나요? 네, 농구? 농구 하면 우리가 뛰는 이유는 멀리 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고 위에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있으면 한번 막 만져보고 싶으면 뛰어가지고 만질 때 보면
한번 웅크리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주저앉는 동작은 다운 블로우를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한 동작이에요. 만약에 이거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동작까지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윙이 너무 좋은데요, 다시. 칭찬하면 또 못하는데. 아니요, 지금. 약간 빈스윙 몇 개만 더 해보세요. 네. 보세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아니, 빈스윙. 아, 네. 네. 여기서 던져놓고, 팍! 하죠? 던져놓고, 무릎 내려갔다 올라가죠? 무릎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구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얼마 안 됐어요. 회사 때문에 시작을 네. 해가지고 한 2년. 2년? 네, 네. 근데 2년인데 진짜 집중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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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은 근데 좀 구력이 얼마 안 돼서 네.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네. 약간 이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이 드로우도 진짜 잘 치시고, 그냥 푸시 드로우도 굉장히 잘 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막 뭘 드려야 전 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스윙이 굉장히 엉켜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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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버는 좀 요즘에 또 안 맞아가지고. 네. 드라이버 잡으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체 쓰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급적 자 제가 있는 자리로 와보시겠어요? 여기 서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패턴의 스윙을 가지고 계시냐면 딱 있고 백스윙 던져놓고 앉았다가 이렇게 올려치는 패턴의 이제 스윙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연습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날에 예를 들어서 음주라도 하시면 하체가 막 후들거리고 막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네. 그냥 과음하고 그러면 막 체력 안 좋고 그럼 그럴 때 이제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파워를 내는 법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분이 공을 잘 치는 분이냐 안 치는 분이냐를 볼 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스윙에 있어서의 하나의 시드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요즘 강조하죠. 여기에서 내가 이쪽으로 그 스위치를 했을 때 공이 정상적으로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 하체 동작이건 백스윙이건 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스윙은 일단 하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 시작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L2L을 만들었을 때 이 공을 치지 않고 내가 이거와 똑같은 모양인 이쪽으로 도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도착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공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표준화된 가장 기본형의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큰 데미지 없이 가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데미지 없이 그냥 그 근방에다가 공을 보낼 수 있는 거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위치가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쉴 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호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프 스윙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붕 던져도 내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스위치를 꽤 과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들어서 위로 올려치는 동작을 해도 실제로는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스위치가 본능적으로 되면 이렇게 가도 이번에 잘 맞췄다 이렇게 팍 올리는 그 느낌이 만들어져야 돼요. 가서 확 가도 팍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순간 스위치 동작에 의해서 볼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모든 동작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뭐 그 개그맨 김국진님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손 사용하지 말고 몸을 돌려라. 근데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백스윙 들었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스위치가 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항상 몸을 푸실 때 여기서 공은 있지만 내가 도착점이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도착점으로 바로 빨리 이쪽으로 와야지. 이 연습을 몇 개만 해볼게요. 네. 와보세요. 그럼 이제 스위치를 할 때는 그 큰 스윙이 좋냐 작은 스윙이 좋냐 작은 스윙이 좋아요. 근데 되게 늘어지는 스위치예요 지금. 아 그래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여기서 완전히 좁혀 제가 공룡 스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완전히 좁혀보세요. 그냥 백스윙 들어보실래요? 네.
여기서 완전히. 그리고 여기서 붙인 상태에서 꽉 돌려보세요. 이렇게? 그렇지. 예, 그렇게. 팍! 말도 안 되게. 가까이. 공 치지 말고. 아, 치지 말고. 바닥.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몸도 하지 말고. 자, 갑니다. 둘. 빨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스윙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이 오른쪽으로 벌어진 건 백스윙보다 팔로우스루가 넓어져서 그래요. 다시. 치는 게 아니라 걷어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좁게. 네, 굉장히 좁게. 그렇죠. 더 좁게. 그렇지. 그렇죠. 천천히. 둘. 팍. 그렇죠. 그렇게 걷어올리는 거예요. 굿.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보죠. 근데 그 열의 아홉 명은 일반 골퍼들은 스위치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회원님도 아직 스위치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볼을 때리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위치를 할 줄 모르면 스코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볼의 히팅 능력은 뭐 개인 차이에서 될 수 있지만 스위치는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치고 위로 치고 밑으로 치고 그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어서 이제 섀도우인데 제가 이제 되게 신기한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좁은 걸 한번 몇 개만 해보세요. 좁은 거. 그렇죠. 쳐보세요. 근데 공 치는 거 아니죠? 네네. 그 도착점으로. 빨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게 지금 스위치를 하는데 그 탑볼하고 우측으로 밀리는 건 스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좁혀서. 천천히. 팍. 지금도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혼자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이런 동작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딜레이만 유발하거든요. 근데 그냥 빨리 최대한 와보세요. 그냥 스윙 생각하지 말고 빨리. 알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예, 빨리 그냥 스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손장난. 팍. 그렇죠. 이게 스위치예요. 이게 스위치예요.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스윙 속에는 들어 있어야 되는 동작이에요. 근데 잘 치는 사람은 점점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에요. 넓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좁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고수입니다. 다시. 완전히 막 옹졸하게. 그렇지. 더 좁게. 그렇죠. 해볼게요. 자, 공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좁게. 그렇죠. 이것도 스윙이 늘어진 거. 네. 다시. 또. 자, 스위치. 그렇죠. 이것도 이제 뒷땅이 나죠. 네, 네. 못 걷어내는 거예요. 왜? 다운 스윙 때 늘어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걷어올리는 게 약해지는 거죠. 다시. 그렇죠. 좋습니다. 자, 천천히. 둘. 팍. 굿. 좋습니다.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청하시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스윙이 되면 얘는 하나의 제가 탑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탑법이라고 했으면 실제로 공을 치는 사람들은 내 공이 어디로 갈지 항상 운명에 맡겨요. 근데 디자인을 미리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겨드랑이를 뭐 붙인 스위치 개념에서 요 정도를 치겠다. 그러면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여기에서 공을 치려고 하지 않고 일로 오려고 그랬죠. 네. 기억나세요? 네. 이쪽으로 오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잘 못 왔기 때문에 늘어지면서 쉔크 났었죠.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동작. 그러면 이쪽에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이런 모양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나는 백스윙도 어떻게 되는지도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빨리 그쪽을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에 따라서 높이도 조절이 되고 구질도 조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 이쪽으로 가려면 이거는 지금 드로우를 치겠다는 그림자 보면 드로우가 났잖아요, 살짝. 그러면 얘가 바로 역추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클럽 페이스가 이 정도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공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던 임팩트 때는 스퀘어로 맞지 않아요. 이 정도로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무시하고 그쪽 도착점을 그 회원님처럼 끌고 왔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가려고 흔든다는 걸 처음부터 비율에 맞게 균등 비율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공을 지나치는 시점에서는 닫혀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도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페이스가 닫히는 과정에서 만들어서 이제 드로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공을 굉장히 힘들게 치는 이유가 늘 스퀘어를 만들고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에서 내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스퀘어로 똑바로 나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플랫페이스가 열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약간 열려서 우측으로 나갈 거니까 우측으로 이제 좌측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모양을 만들면 얘는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면 여기에서 들어올 때 이쪽에서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공을 맞을 때는 열려서 맞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섀도우가 무섭냐면 공을 치려고 하면 공에서 시선도 뺏기고 모든 동작이 멈춰요. 근데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스피드도 빨라지고 의도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와보세요. 네. 방금 그 스위치는 이제 별도로 연습을 하시고요. 네.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 뭐 몸도 딱, 아니, 그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제가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그건 타이거즈도 못 만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닫혀 있다는 얘기는 임팩트 순간에 약간 닫힌 모양의 드로우가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도 벌써 열어놓고 공은 이미 맞았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얘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에서부터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흔들 때 평소에 무슨 작대기 같은 거 흔들 때 이렇게 흔드시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들면 이렇게 이렇게 또 왼손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균등 비율로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누가 이런 행위를 하진 않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던지다 보면은 그 비율에 맞겠고 농구에서도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그게 굉장히 나중에 아주 고치기 힘든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냥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쪽까지 가는 게 목적이라면 이 공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가서 이리로 가야죠. 근데 이걸 네. 어떤 말씀인지 네. 머리로 알게 되니까 어렵네요.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얼리캐스팅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하이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공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 다시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여기 좀 굉장히 과하게 가볼게요. 과하게 이렇게 네. 발도 따라오시고. 이렇게. 예. 이거 만들어 볼게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이런가요? 말도 안 되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기억나세요? 이런 느낌. 근데 공이 어떻게 나가요? 우측으로 가죠? 네. 그게 회원님의 최고의 단점이에요. 무슨 뜻이냐? 끌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공을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고 타이밍이 맞으면 푸시 드로우를 칠 수 있는데 그 타이밍 싸움에서 지기 좋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안 해도 되는 동작인데 자, 또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 공에서 이렇게 하면은 열리고 네. 이렇게 요 모양을 만들러 가볼게요. 네. 그럼 이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늦었잖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보면 여기까지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하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상관관계가 없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것도 여기서도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흔들어 보세요. 그 위치에 도착하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 위치로. 그렇지. 글로 도착을 하게. 그렇죠. 억지로 끌려는 동작 하지 말고. 그리 그냥 가보세요. 자, 그러면 그 위치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이게 끌고 내려오는 것 그리고 겨드랑이가 벌어진.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시키는 건. 스위치 동작이에요.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 기본형으로 가볼게요. 어드레스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몸에 붙여서 당기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스윙을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회원님 웃으셨지만 이거 회원님 스윙이에요. 아, 네. 이거는 회원님 팔로우수를 지금 제가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쪽으로 바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네. 이것도 하나의 섀도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려고 했죠. 네. 그럴 때 자동으로 맞는 거. 근데 그 섀도우를 만들기 위해서 겨드랑이를 붙이는 훈련은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스위치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할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봐보세요. 그래서 그 스위치하고 섀도우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나 내가 몸이 부담스럽고 멘탈적으로 힘들면 여기에서
이것만 하고 그냥 피니쉬를 가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일관되게 플레이를 하죠. 회원님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이건 가장 쉬운 건데 얘는 그냥 똑바로만 날아가지 뭐 좀 디자인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스위치 기본은 겨드랑이가 진짜 바짝 조여 있다는 그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회원님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와서 이걸 만들려고 했죠. 이제 기본 습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끌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 동작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임팩트 지점에서 굉장히 여기서 끌고 내려오면 얘는 계속 나가려고 합니까? 들어오려고 합니까? 나가려고. 나가려고 하죠. 왜냐면 페이스가 열려 있으면 나가려고 하고 페이스가 닫히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의 목표점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아 나는 임팩트고 뭐고 백스윙이고 뭐고 간에 그쪽으로 빨리 가야지. 그러면 그 모양을 만들면 디자인 한 대로 공을 날릴 수가 있게 돼요. 또 지금은 아까 해보신 걸 했지만 나는 이번에는 아유 허리도 아프고 들지도 못하겠다 해서 오픈 스탠스 취하고 나는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픈 스탠스 하면 왼쪽으로 날아갈 것 같은데 팔은 또 저쪽으로 뻗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뻗으면 낮은 거에서 또 푸시 드로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스 어떤 뭐 고정적인 그런 방식은 선수들이 정말 잘 치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정말 원칙적으로 치는 애들 몇 명 빼고는 절대 다수는 굉장히 개성 있게 PGA 투어에서 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KPGA 투어는 왜 선수들이 그렇게 안 칩니까? 그 친구들은 조련당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냐면 미국은 레슨비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걔들은 클럽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가서 연습장 가서 연습하고 그 선생님들 코치가 발런티어들이 와서 알려주고. 근데 이제 뭐 극성인 부모들이야 뭐 레슨도 받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폼이 제각각이에요. 뭐 진짜 제각각이잖아요. 그냥 몇 명 선수들만 폼이 좋다라는 느낌이지 진짜 미국에서 잘 친다는 애들 보면은 진짜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이지만 걔들은 어떠한 짜여진 그런 느낌보다는 타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가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보내고자 하는 그 상상했던 그러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스탠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원칙적으로 정해놓는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개연성 있게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자유로워지시면 진짜 잘 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 끌고 나오는 것 때문에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잡으시려고 이제 로테이션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자, 다시 와보세요. 그럼 이번에 한번 간편한 거 해볼까요? 네.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네. 발 몸도 한 턱 이렇게 모양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밀려요. 한 약 요 정도. 네. 들어올 그 모양으로 가볼게요. 근데 이때 네. 겨드랑이도 좀 붙여보세요. 네. 천천히. 흔들지 말고 네. 사진으로 딱 정하셔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점점 센터의 공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고 또 와보세요. 아무 모양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만약에 이 우스꽝스러워도 돼요. 아, 그래요? 아무거나 스탠스도 오픈해도 되고 클럽스에도 되고 아무거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대신에 그렇게 하면 공이 대충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그렇죠. 그럼 왼쪽 많이 보세요. 아, 왼쪽 많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도착점인지 모르잖아요. 네. 반드시 사진으로 그 모양으로 할 거 아니에요. 가로 갈 거니까 네. 겨드랑이 벌리지 말고. 네. 왜냐하면 그렇지. 자, 그럼 왼쪽 보고 자 빨리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네. 어디 돌아서 가지 말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님 정도의 노력이면 좀 약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약간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그냥 아무거나 해보라는 거예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스위치 연습을 좀 하고 네. 나는 이거 할래. 그러면 그 위치가 지금 기억나잖아요. 그럼 딱 놓고 공도 오른발에 놔도 되고 왼발에 놔도 되고 빨리 나는 이쪽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고 또 여기 그러면 야 이거 이거 너무 높은데 막 그런 거지만 딱 놓고 머릿속으로 그 위치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내 몸이 그쪽으로 빨리 반응할 수 있게.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스위치. 스위치는 모든 스윙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니어도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또, 뭐 이거 했어요. 그러면 스탠스를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구부렸어.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올려다보는. 딱 봤어요. 올려다보는. 빨리. 이런 식으로 보내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에 대해서 만들면, 아, 굳이 제가 필드에서 근데 이렇게 공을 치겠습니까? 안 치죠. 아니죠.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자신감 획득 과정이에요. 아, 뭘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이제 그 회사에서 뭐 골프를 하라고 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서열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이면 이제 라운드도 하고. 네. 그럼 거기서 나는요, 딱 가가지고요. 앞에 나무 있으면 나는 툭 낮게 해가지고요. 딱 놓고 가서 딱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앞에 나무 돌려가지고 싹 나무 피해가지고 가운데로 올 수 있어요.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되 평소에 골프는 치실 때 보면은 장애물이 많아요? 없어요? 많죠. 어, 별로 없지, 처음엔. 아, 네, 네. 내가 못 치면 장애물이 많아지죠. 네. 그쵸? 그런데 그런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모양을. 그래서 딱 놓고 나는 바로 그 모양만 갈 거야 라고 해주고 피니쉬를 하든지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주력 섀도우를. 그러면 나는 그것만 계속 하고 가면 실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실수가 있어도 좌우에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회원님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치는 그런 스윙은 굉장히 속빈 강정의 연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하게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저 공룡 스윙이라고 하는 거 제가 우스꽝스럽게 여기서 뭐 했지만 완전 지금 좁혔죠? 네. 이렇게 구부려도요 거리 보시면 물론 이 책과 거리는 많이 나가는 책이긴 하지만 거리가 안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 붙이면서 치는 그 힘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근데 그 오히려 우리 회원님은 스윙이 매우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쫙 바짝 조인 상태에서 스위치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굉장히 겨드랑이 붙이는 느낌으로 스피디하게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건 간에 예를 들면은 자 회원님이 지금 하시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예를 들면 나는 이게 내 스위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니 그 섀도우다. 그러면 이걸 도착하는 데 있어서 뭐 옥선생 같은 경우에 그게 가지만 나는 여기에서 한번 앉았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밖에 관심이 없거든. 이게 제 골프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백스윙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저한테 그래요. 스위치는 그러면 그 옥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하면 겨드랑이 바짝 붙이면 굉장히 옹졸하게 보이는데 겨드랑이 붙이고 하는데 스위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위치는 타법이지만 크게 본다면 스위치는 여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대칭되게 이쪽으로 구현한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교차라는 게 있죠. 네. 스위치에는. 그래서 아 저는요 옥선생처럼 좁은 스윙 하기 싫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넓게 쓰고 똑같아요. 백스윙도 넓게 갔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넓게 치면 돼요. 그냥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오면 돼요. 근데 제가 왜 그걸 강조를 안 하냐? 굳이 왜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쳐서 잘못 오히려 아까 공룡 스윙보다 덜 나가는데 뭐하러 일반인들이 그 지금 약간 탑핑 나가지고 그 동작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났지만 근데 그걸로 했을 때 난 너무 편해. 그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공룡 스윙 하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좁히고 이렇게만 쳐도 예를 들어 같은 탑핑이지만 거리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골프 스윙은 그 상향 타격할 때도 멀리 뻗는 것보다는 빨리 내 몸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해주는 게 원심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와보세요. 또 아무거나 해보세요. 네. 아무거나 한데 좀 약간 개연성 있게. 알겠습니다. 만들고 그 모양을 만들러 한번 가보세요. 모양을 만들고. 아무거나 먼저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 아니, 뭐 어떻게 릴리스를 할 건지. 그건 자꾸 여는 거 하지 말고 닿는 걸로 해서 닿는 걸로. 좋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네. 그 위치? 네. 좋아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한 번에.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회원님이 생각했던
그 스윙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죠. 네. 끌고 내려와서 뭘 하고 뭘 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 치는 사람하고 그쪽 가는 사람하고 누가 스피드가 더 빠르겠습니까? 공 치려고 덤비는 사람과 여기 무시하고 이쪽까지 가는 사람 누가 더 빠르겠어요? 이쪽이 빠르겠죠. 왜? 이 사람은 여기까지 힘을 쓸 거니까. 좀 더 본능적으로 치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쉣, 자, 여기서 여기인데 네. 자, 가만히 계세요. 네. 이대로 밑에 보세요. 그리고 힙턴을 완전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가볼게요. 네. 아주 힙턴의 환상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임팩 순간에 잠깐 발 약간 누르고 네. 힙 더 돌리세요. 아니 발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손 덮고 가만히 계세요. 겨드랑이 붙이고 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밑에 보고 이렇게요? 밑에 보고 예, 더 돌리세요 손. 이렇게요? 이게 이제 그 위치예요. 네. 근데 힘 많이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엄청 돌렸어요. 엄청 돌렸죠. 네. 근데 그 위치에 왔을 때 힙도 거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렇죠. 지금 너무 잘 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네. 힙턴도 억지로 어떤 의미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힙턴을 하고 싶으면 이 연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힙도 그럼 힙이 그 위치로 가려면 힙이 몸부림을 칩니까 안 칩니까? 쳐요. 아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나는 원래 이 정도가 편한데 지금 옥 선생이 이만큼으로 가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막 당기고 그랬죠. 네. 근데 여기를 가려면 평소에 내가 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겠죠. 네. 섀도우는 힙톤도 저절로 만들어요. 그 위치까지 갖다 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컨비네이션 조합을 해서 내가 공을 칠 수 있는 거.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일부러 저랑 제 채널에 막 완전히 그 뭐 멤버십으로 해서 막 그 뭐 신도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닌 분을 제가 모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골프가 뭐냐 그걸 설명드리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프로들하고도 다른 접근 방법이죠. 네.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백스윙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가 되는데 왜 내가 백스윙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지금 저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관점이 공에서 앞쪽으로 넘어가면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만들어가면 뭐 100%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골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여기 관심하고 저쪽 관심하고 그게 이제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현님도 공 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더 나은 골프를 위해서 아셨죠? 네. 그래서 스위치,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스위치는 우주선이에요. 우주로 가기 위한 예를 들면 네. 그 다음에 섀도우는 뭐냐면 각 별이에요. 플래닛. 왜?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찍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들어보고 그러면 아우 이렇게 또 야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막 이게 이 별은 아니야 이 별은 아니야 근데 이 별은 우리랑 좀 사는 환경이 비슷해 스코어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 별로 가는 섀도우를 서너 개만 선정해 놓고 플레이를 하면 항상 공이 대충 예측 가능한 방향에 나와 있으니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것을 좀 자기만의 것을 만드는 거죠 근데 대부분 네. 보편적이라 비슷한 모양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무리 뭐 백이고 어쩌고 셋업이 달라도 이런 비슷한 팔로우스루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 드로우가 나고 그렇게 쳤을 때 페이드가 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게 섀도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유튜브로 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들어도 처음에는 뭘 하라는 거지? 왜 이러지? 그냥 난 내 스윙이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이 시간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그쵸. 네. 직접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라스트. 네.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무거나 상상해보세요. 너무 과하게 말고. 과하게 말고. 그냥 정상적인 릴리스 폼으로 잡아서. 네. 일로 보내보세요. 한 요쯤? 요쯤 볼까요? 네. 그리고 머리 놓고. 네. 힙도 많이 돌려보세요. 한번. 딱 그렇죠. 난 이거 하겠다. 우리 책에 나오는 거. 그러면 거기서 가면 다시. 다시. 아주 좀 끌고 내려오는 게 고질병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외우세요. 움직임 흔들흔들하면 안 돼. 네. 그러면 내 도착점이 좌표가 틀어지면 그 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자, 합니다. 자, 그거 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네. 이거죠. 좋아요. 그거 하러 가는 겁니다. 자, 둘, 빡.
그렇죠.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굿.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공이 왼쪽으로 감겼어. 그럼 왜 감겼을까요? 너무 털었나? 아니요. 많이 높여서. 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네. 다시. 이거 조정하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다시 와보세요. 원 바이 원이에요. 얘는 플래시 메모리여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정도로 약간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요 정도가 되겠죠. 네. 한번 가보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좋아요. 둘. 그렇죠. 하고 피니쉬. 네. 하고 피니쉬.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피니쉬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섀도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금 공 친다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라스트. 그 다음 이번에 피니쉬 한번 해보실래요? 피니쉬. 피니쉬요? 피니쉬를. 피니쉬 딱. 좋아요. 이렇게. 네. 이건 좀 다른 피니쉬죠? 네. 앞에 보세요. 그 팔 접어 있죠? 지금 팔이 이게 벌어져 있어요? 접어져 있어요? 근데 평소보다. 펴진 것 같아요. 돌려보세요. 접어져 있어요. 네. 아까는 이렇게 피니쉬 하셨잖아요. 네네. 접어져 있죠? 네. 접어져 있는 걸 바로 오려면 내 스윙이 좁아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한번 해보세요.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바로. 바로.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선수들이 스윙이 끈질기지 않고 한 번에 넘어가는 건 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근데 그걸 알고 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맞는 거네요. 네, 지금 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왜 시키냐? 공에 대해서 좀 친해지라고. 어떻게 지나가다 맞는다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끔 우스꽝스러운 스윙으로 하는데 그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 뭐 저런 게 있냐? 저는 이렇게도 칠 수 있고요. 막 그러면 벌써 저는 허리 숙인 것부터 시선부터 이거까지 다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고 이거까지 연구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여기서 보면 너보다 멀리 치고 너보다 똑바로 쳤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의 그건 너무 편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선생들이. 왜 선생들이 절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고 믿어요. 네. 저는 완전히 반대 생각이에요. 골퍼가 절대 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가 더 못 치면서 그냥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내려가지고 이거 하면서 지가 더 훨씬 공도 못 치면서 이렇게 치면은 야 폼이 이상한데 폼은 아까 전에 만약에 이걸 응용하면 이쁜 폼으로도 만들 수가 있을 거 있겠죠? 네. 있겠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 했지만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미스샷이 난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섀도우가 두 개가 돼서 그래요. 방금 이 섀도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올리는 것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섀도우는 반드시 하나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습을 할 때 내가 이만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이 너무 많이 돌아. 네. 그러면 진짜 이만큼으로 온 건지 아니면 이만큼을 한다고 하고 이만큼이 돌아간 것인지 네. 아니면 나는 이만큼을 해야 똑바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갔더니 너무 많이 돌아. 그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갈 건지 이걸 내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그거는 explore 하는 거예요. 탐험하면서 나한테 맞는 별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뭐 고급 상급자들은 별을 막 몇십 개 찾아도 되지만 네. 회원님 정도에 아직 구력이면 한 서너 개만 제대로 찾아 놓으면 딱 갔을 때 난 요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플레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너 번트 되냐 끊어 치냐 내 섀도우가 그냥 여기야. 근데 높은 공을 치고 싶어. 네. 그러면 높은 공을 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높게 올리면 돼요. 네. 이렇게 내 별을 갖다가 이렇게 했던 걸 이런 식으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목적이 벌써 그로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공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절대 스윙이다, 뭐 옥스윙이다, 뭐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옥스윙도 섀도우를 만드는 수단이고 절대 스윙도 섀도우를 만드는 위한 수단이고 근데 그러한 모든 이름이 붙은 스윙들은 스위치에서 퍼져나간 애들이라는 거예요. 스위치는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그냥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내가 이쪽에 도착할 지점으로 빨리 이렇게 오는 거. 이게 가장 절대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우측으로 밀리고
약간씩 왼쪽 잡아당기는 건 굳이 스위치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뭘로 해결하면 된다? 섀도우로 해결하면 된다. 네. 네,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 네. 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골프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드라이버도 공부를 해보시고 2탄을 한번 기약하면서 연습해보십시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